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안녕하세요, 려도 컴퓨터의 려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종류의 그래픽 카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녀석을 준비해봤어요. 현재 국내에 단 한 대밖에 없는 그래픽 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픽 카드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여기 제 옆에 있는 컬러풀 RTX 2080 Ti 쿠단입니다. 이 녀석은 RTX 2080 Ti 중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녀석이죠. 우선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해설을 맡게 된 려도 컴퓨터 직원 웹입니다. 받아서 반갑습니다. 캐리어 본체를 열기 전에 같이 온 다른 상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엔 장갑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 디자인부터 정말 화려한데요.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엔 멋진 디자인의 쿠단맨이 들어있습니다. 발판 하단에도 빠짐없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골드와 블랙 컬러로 깔끔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캐리어는 세 자리 비밀번호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고 안쪽은 인조섬유 재질을 커버로 덮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10주년 기념 주어가 보입니다. 보기에도 묵직한 그래픽 카드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디자인이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픽 카드 아래엔 그래픽 카드 지지대가 포장된 박스가, 그리고 그 아래엔 쿠단 마크가 박힌 드라이버 세트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저 커다란 친구가 눈에 밟히셨을 텐데요. 저 친구는 바로 수렌 쿨링을 위한 라디에이터입니다. 10주년 기념 주화부터 보겠습니다. 10주년을 상징하는 10개의 별과 숫자 12, 그리고 반대면엔 쿠단맨이 각인되어 있네요. 다음은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모서리 부분에 홈을 눌러 당기면 내부 프레임이 분리되는데요. 프레임에는 24종의 비트와 전용 드라이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끝판왕다운 묵직함 때문일까요?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구성품으로 들어있는데요. 그래픽카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쿨러, 90mm 펜 3개를 사용하는 쿨링 솔루션이네요. 눈을 사로잡는 중앙의 톱니바퀴엔 쿠단의 역사, 2009년부터 2019년이 새겨져 있고 구동시 LED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드와 블랙 컬러의 조화로 끝판왕다운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네요. 출력 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HDMI 포트 하나와 DP 포트 3개, C타입 포트 하나와 원터치 오버클럭 버튼이 보입니다. PCI 슬롯은 3칸을 사용합니다. 측면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컬러풀에서 제공하는 유틸리티를 설치해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사진 파일 등을 출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핀 보조 전원 커넥터가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 옆으론 수냉쿨러 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있습니다. 백플레이트를 보겠습니다. 10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10, 1000대 중 113번째임을 나타내는 숫자 113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외형을 살펴봤는데요. 영상으로도 쿠단의 무게감과 이 단단한 만듦새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에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120mm 팬이 2개 장착되어 있고 냉각수 순환을 위한 펌프가 일체형으로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커넥터는 그래픽카드 본체와 손쉽게 연결이 가능하며 장착을 완료하면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벤치마크에 사용된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같이 보시죠. 먼저 오버워치입니다. 모든 옵션 매우 높음에 렌더링 스케일은 200%로 진행하였습니다. 목표를 포착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모든 옵션 울트라로 진행하였습니다.
위쳐3입니다. 모든 옵션 울트라의 엔비디아 헤어웍스는 높은 프리셋으로 전부 사용하였으며 안티엘리어싱도 최대치로 적용하였습니다. 레인보우 6 시즈입니다. 모든 옵션 매우 높음을 사용했습니다. FXAA와 TAA로 각각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TAA 적용 시 FXAA를 적용했을 때보다 평균 62%가량 프레임이 감소하였습니다. 디비전 2입니다. 모든 옵션 가장 높음으로 진행하였으며 DirectX 12 온 상태와 오프 상태로 각각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DirectX 12 사용 시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그래픽카드 로드율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CPU 로드율과 평균 프레임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컬러풀 RTX 2080 Ti 쿠단의 웅장한 외형과 괴물 같은 성능을 보셨는데요. 저희도 3일간 리뷰를 하면서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가지고 싶기는 한데 만져만 봐요. 마지막으로 제품을 제공해주신 컬러풀 웨이코스에 감사드리며 영상을 마칠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